바로 아래 계곡이 이렇습니다. 여기 최하부인데 비가 와가지고 대군 계곡에 수량이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끝내주고요. 어, 지금, 어, 여기 다리가 있고요. 여기, 어, 끝내주네요. 계곡이라는 팻말이 바로 앞에 보입니다. 막 끌리는 포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지금부터 비군 계곡까지는 한 2.7km 정도 남아있습니다. 왔다. 왔어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도 포천시 이덕면 도평리에 있는 대군 계곡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솔근교 계곡으로 최고의 여름 물놀이 계곡입니다. 이제 거의 도착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대군 계곡의 시작부터 끝까지 샅샅이 자, 여기가 대군 계곡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군 계곡 피크닉 가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아래 방갈로가 되어 있는데 계곡 방갈로 이 루트를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구름다리가 있네요. 방갈로는 저 건너편에 있고요. 아, 물이 끝내줍니다.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최하부예요. 비가 와서 그러나요? 저 밑에가 이제 시작이고, 아, 여기 다리가 있고요. 여기, 와, 끝내주네요. 이게 바로 백운계곡입니다. 백운계곡 위로 쭉 나있죠. 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 최하부 지점인데요. 아, 여기 내려갈 수 있어요. 비가 며칠 와서 그런지 어우 엄청 좋습니다. 요 구름다리 있었죠? 바로 아래 여기 계곡입니다. 여기 최하부인데 비가 와가지고 대군 계곡에 수량이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물놀이하기 끝내주겠어요. 여기 물살 보세요. 엄청나잖아요. 또 내려가겠어. 또 내려가겠어. 대군 계곡은 광덕산과 대군산 서쪽에서 흘러내린 물이 모여서 이쪽 대군 계곡으로 흘러내립니다. 총 길이는 10km 정도 되지만 계곡 물놀이는 4km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4km 정도 되는 구간을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물었다가 조금의 비에도 엄청난 수량을 자랑하는 백운계곡. 남매 선비촌 있는 곳입니다. 아, 계곡이 좋아요 여기. 아,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네요 계곡. 어, 방갈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 끝내줍니다 여기. 어, 바로 앞에서 놀 수 있고요. 저 위로도 쭉 돼 있고 주차 시설 여기 다 돼 있네요. 아, 건너편은 방갈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 저 밑에 여기도 물 좋습니다. 방갈로 쭉 있어요. 뭐 능이백숙부터 시작해서 식사도 다 가능하고요. 보트 튜브 다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비촌입니다 여기가. 지금까지는 중하부 계곡입니다. 여기 선비촌 하고 남매 펜션 있는 곳입니다. 물이 아주 좋네요. 아, 이번에 비 와가지고 대군 계곡에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이 바닥 보세요. 전부 다 바위에요. 이게 좋은 거예요. 대군 계곡에. 여기 바로 위에 구름다리 있어. 구름다리. 여기 남매 펜션 있는데 선비촌 있고요. 지금까지 대군 계곡의 중하부에 있는 계곡을 쭉 둘러봤습니다. 바로 계곡 옆에 있는 펜션과 식당과 함께 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마당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아가라 파크라고 있고요. 여기 마당골입니다. 마당골 이렇게 쭉 내려가가지고 앞에 남매 펜션하고 비슷한 자리에 있습니다. 방갈로 쭉 되어 있네요. 여기는 맹당가네요. 여기 한번 내려가 볼게요. 민박도 되고요. 아, 계곡이 아주 좋아요. 어, 끝내주네요 여기다. 아, 다 교량이 있네요 여기. 아, 큰 바위가 있고 저런 교량이 계속 이어져 있어요. 아, 방갈로 물론 있고요. 여기 너럭바위가 있고 위로 또 교량이 계속 있네요. 여기 물놀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좋네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물놀이하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다시 이동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조금 더 올리니까 여기는 바이네 민박이라고 있습니다. 요 안으로 들어가면은 아, 이렇게 계곡이 나옵니다. 바이네고 여기 바로 아래 계곡이 이렇습니다. 방갈로 있고요. 전부 다 식사 가능하고요. 계곡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건너편 계곡에 내겠습니다. 바이네 쪽입니다. 저 뭐 곳곳이 다 있어요. 저 위에 또 좋아 보이네요. 바이네 있는 곳도 아주 물놀이 하기가 좋습니다. 저 앞에 식당 민박이라고 강변 식당 민박이 있어요. 펜션도 있고 저쪽으로 한번 자리를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강변 식당 민박이 있는 곳이고요. 아, 이제 계곡들이 이번에 비가 많이 오면서 똑같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아. 똑같다는 개념이 물이 이렇게 좋습니다. 물이 이렇게. 저 아래로 똑같이 보시는 처럼 구름다리가 다 있어요. 거의 뭐 한 50m, 100m 사이로 다 있습니다. 이렇게 건너가서 다 방갈로를 이용할 수 있고 지금 보세요. 아래 물고기가 놀고 물도 맑고 엄청나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고 있고요. 저 위로도 쭉 이어지고 있어요. 저 위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앞에 있는 백봉 가든, 정원 가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딱도 하고 추구 다 대여하고요. 저희가 식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청원 가든이라고 있네요. 청원 가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청원 가든으로 해서 여기 계곡 내려가는 데도 있고요. 뭐 백수 가고 다 있습니다. 어, 굉장히 좋네요 여기도. 가든이 끝내줍니다. 아, 저 앞에 바로 밑에가 굉장히 깊어요 물이. 여기 뭐 저기에 구름다리가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 오, 폭포수네요 폭포수. 여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아, 다른 데보다 좀 깊은 것 같아요 물이. 아, 바위 사이로 물이 꺾여서 내려와요. 오, 다이빙 할 수 있을 정도로 깊어요. 아, 수심이 1m 넘나봐요. 어, 수심이 1m 넘고, 아, 저기에, 와, 끝내줍니다, 여기에. 아, 비 와가지고, 백운계곡, 여기 완전 끝내주네요. 아따, 물도 엄청 차요. 저기는 위에는 완전 폭포수에요, 폭포수. 사람들이 발 담그고 있는데, 여기 사이 보시면은 여기 바위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수심이 1m 넘나 봐요. 아, 수심이 여기 1m 훨씬 넘어요. 아, 굉장히 어린이는 안 될 것 같아 여기. 아우, 물이 엄청나게 많네 여기. 아, 여기 수심이 1m 50이 넘을 듯 합니다 여기가. 와, 엄청납니다. 여기에
거의 포커스예요, 포커스. 바위 저 사이로 해서 물이 나오는데 물살이 엄청 셉니다, 지금. 선녀탕 아래에 있는 이 계곡의 수심은 1.5m가 넘는 듯 합니다. 어린이는 수영을 참가해야 하겠습니다. 식당 있는 곳인데요. 아, 계곡 폭이 좀 좁아졌네, 여기는. 아, 여기 구름다리가 있고 선녀탕 주차장. 어디가 선녀탕인지 모르겠는데. 와, 저쪽이 끝내주네요. 아, 여기가 선녀탕인가 봐요. 와, 물살이 끝내줍니다. 저 위를 보세요, 저 위에. 아,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선녀탕이라고 되어 있는 식당의 바로 앞에 있는 계곡은 물살이 너무 셉니다. 엄청납니다. 아마 바로 앞에 보이는 곳이 선녀탕인 듯하고 그 밑에는 수심이 1.5m 올라오면 선유담 식당이라고 나와요. 그 앞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곡을 내려가는 길에 여기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가 맹당인가요? 여기 물놀이 할 수 있는 공간이네요.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이 바위 보세요. 바위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석류담. 산에. 아, 여기 장난 아니에요. 바위들이 엄청 많아. 이제 물놀이가 가능한 배궁 계곡의 중상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식당과 방갈로가 있습니다. 아, 여기는 한번 봅시다. 아, 여기는 유속이 빠르지는 않네요. 아, 건너편에 방갈로도 있고요. 아, 물이 굉장히 깊네, 여기는요. 저 위에도 있는데 저 위에는 미끄러워요. 넘어지네, 저기. 아, 물이 굉장히 깊습니다. 고기들이 많이 있어요. 유속이 다행히 여기는 많이 빠르지 않아요. 저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물놀이가 가능한 중부를 지나서 중상부로 올라왔습니다. 이곳은 계곡이 잔잔합니다. 계곡에 폭은 넓고 그러나 물은 깊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보문사라는 고향산천 대궁계곡의 위치입니다. 여기 해서 다리로 해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가 있고요. 야, 저 위쪽으로 엄청나게 계곡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 다리 밑이에요. 물놀이 하기에는 위쪽이 좋겠죠, 아무래도. 네, 밑으로 쭉 있고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방갈로가 아주 잘 돼 있네요. 건너편에 시원해 보입니다. 배궁 계곡은 전체적으로 10km 정도 되나 초입에서 물놀이가 가능한 홍룡사 사찰 앞까지 쭉 계산하면 4km 정도 되는데요. 지금은 거의 중상부 지점에 왔습니다. 중상부로 올라오는 첫 번째 다리 교각이 있는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는 소나무 펜션하고 폭포수 산장이 있는 곳입니다. 아, 이쪽으로 잠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리 아까 저기서 위로 올라온 거고요. 여기 물놀이 하기 아주 좋네요. 이 구름다리 아래 물이 굉장히 세요. 저 위로 또 있고 저 산에서도 내려오는 물이 저기서 합쳐지네요. 여기 폭포수 산장이 있는 곳입니다. 폭포수 산장. 중상부의 계곡도 엄청나게 물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계곡에 곳곳에 사람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대궁 계곡은 계곡에 물놀이가 하기에 여기 전주 설밭 갈비가 있는 곳이고요. 내려가니까 뭐 축구장, 족구장도 있다고 그러고요. 바로 여기 또 마을로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길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구름다리는 물론 있고요. 이렇게 가운데에 지나갈 수 있는데 여기 물놀이 하기 좋네요. 아, 물이 그런데 굉장히 낮아요. 물이 낮아. 지금 비가 와가지고 이 원래 평상시 건너다니는 길인데도 이렇게 물이 다 덮어버렸습니다. 대궁계곡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어요. 네, 여기는 이동원조 설숙갈비라고 되어 있는 식당가 옆인데 사람들 이용을 엄청나게 많이 하네요. 아, 건너편에 야영이 잘 되어 있고 어린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이 그렇게 깊지는 않네요. 이제 배궁 계곡의 거의 상부 지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이 깊지는 않지만 계곡의 폭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는 풍차 펜션 휴게소가 있는 곳이고요. 아, 저쪽으로 오면 풍차 민박도 가능한 곳이네요. 대군산 민속갈비되어 있고 여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너편의 차량을 보세요. 저 밑에보다는 좋지는 않아요. 여기는 보니까 계곡은 여기 이제 들어갈 수 있고 푸드코트가 저기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엄청나게 많네요. 건너편에 방갈로하고 파라솔이 있는데 그 앞에 물장구를 치고 있는데 보니까 물이 그렇게 깊지 않고 이 강폭이 계곡폭이 넓다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많은 듯 합니다. 대궁 계곡에서 상부로 카메라를 아, 여기는 대궁 계곡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궁 계곡과 단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바로 흑룡사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 바로 앞에 대궁 계곡에 흑룡사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는 무료이고 지사나 차박은 안 됩니다. 여기 부지가 흑룡사 부지라고 합니다. 여기에 주차 파킹을 하시고 주변에 계곡에 물놀이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보겠습니다. 상부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곡은 굉장히 맑고 깨끗하지만은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용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에 있는 대궁 계곡을 찾았습니다. 이곳 대궁 계곡은 광덕산과 대군산 서쪽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모여서 이곳 대궁 계곡으로 흐르게 됩니다. 전체적인 길이는 10km 정도 되나 실제 물놀이가 가능한 대궁 계곡은 초입에서 시작해서 흑룡사 바로 위에 계곡까지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오늘은 물놀이가 가능한 대궁 계곡의 시작부터 끝까지 샅샅이 훑었습니다. 정말 대궁 계곡의 이름값을 하는 계곡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